헤더로 떨궈집니다. 김준서 이승준에게. 이승준 앞쪽 칩트 패스 이어집니다. 최준서 떨궈졌습니다. 앞쪽 길게 붙여줍니다. 일단 김광원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왼쪽 측면에 김광원 연결됐습니다. 김광원 스텝 오버 이후 왼쪽 측면 뚫어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전설의 시작.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3일차 대관령 구원전지훈련장에서 열리는 예선 D조의 두 번째 경기, 서울 오산고등학교와 충남 아산의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푸른 핸들입니다. 헤더로 떨궈집니다. 김준서 이승준에게. 이승준 앞쪽 칩트 패스 이어집니다. 그러나 첫 번째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한 번에 연결됐습니다. 이승준 꺾어줍니다. 슛 막았습니다. 최준서 떨궈졌습니다. 앞쪽 길게 붙여줍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김광원 빠릅니다. 김광원의 골! 골! 우와! 김광원 선수 엄청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스코어 2대0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서울 오산고등학교. 와, 수비수보다 뒤쪽에서 출발했던 김광원 선수였는데요. 속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이번엔 짧게 김광원 들어갑니다. 약속된 플레이까지. 오늘 서울 오산고등학교 축구 되는 날입니다. 김광원의 추가골, 스코어 4대0. 이제는 넉점차까지 달아나는 서울 오산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오산고등학교가 계속해서 다른 득점자들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김광원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왼쪽 측면에 김광원 연결됐습니다. 김광원 스텝 오버 이후 왼쪽 측면 뚫어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깔아줍니다. 반대편 속도를 활용한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산고의 프리킥 김광원 왼발 슛 no. 넘어갑니다. 내친 김에 세 번째 골까지 노려봤던 김광원.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민시영 한 번에 돌려줬습니다. 김광원 왼발 슛 no. 벗어납니다. 자, 들어갔더라면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었던 김광원인데요. 이렇게 경기 종료.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 대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예선 D조의 두 번째 경기.